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알게 모르게 수치에 대해 고민해야 할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주차를 할 때 차폭과 주차 공간의 치수를 비교하고 옷을 고를 때도 본인 치수를 알아야 하고 좁은 방에 가구를 넣을 때도 사이즈를 잽니다. 여러분, 이러한 수치를 제어한다는 의미가 생소한가요? 하지만 여러분이 CNC 선반 가공 프로그래밍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수치 제어, 즉 NC의 의미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NC는 공구의 위치를 수치 정보로 지령하는 제어를 의미합니다. 여기에 컴퓨터를 내장한 것을 CNC라고 하는데 CNC는 컴퓨터 뉴메러컬 컨트롤, 즉 컴퓨터를 내장한 NC를 CNC라고 부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CNC 장치를 부착한 선반인 CNC 선반의 전반적인 내용과 사용 공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차의 학습 내용과 학습 목표를 확인해 보세요. CNC 선반 개요. 먼저 CNC 선반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NC 선반은 CNC 장치를 부착한 선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CNC 선반은 그림과 같이 주축에 공작물을 고정하여 회전시키고 공구대에 바이트 등의 공구를 설치하여 이송시킴으로써 원통형의 형태로 절삭하는 CNC 공작기계를 말합니다. 그럼 우리나라 최초의 선반부터 살펴볼까요? 국내에서 최초로 시판된 NC 선반은 바로 1977년 3월 화천기공에서 제작한 WNCL-300입니다. 이러한 NC 선반은 1980년대 PC의 등장으로 CNC 타입으로 탈바꿈하게 되는데 오늘날 CNC 선반은 우측과 같은 형태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CNC 선반의 등장으로 더욱 복잡한 형상을 더욱 정밀하게 가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공 후 사용했던 프로그램을 저장할 수 있으며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럼 CNC 선반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먼저 CNC 선반은 컴퓨터를 내장한 공작기계이기 때문에 복잡한 형상의 부품 가공이 가능합니다. 또한 CNC 선반은 프로그램을 작성하여 가공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생산 설비를 바꾸지 않고 프로그램의 변화만으로 다양한 제품을 균일하게 생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현대사회는 제품의 고급화, 고정밀화, 복잡화, 라이프사이클의 단축 등이 더욱더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객의 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제품 생산 방식이 바로 다품종 소량 방식으로 CNC 선반은 다품종 소량 방식에 가장 적합한 공작기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CNC 선반은 범용 선반과 비교하여 고숙련자가 아니어도 장비를 조작하여 가공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CNC 선반의 종류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NC 선반은 주축의 방향과 위치에 따라 크게 수평형 CNC 선반, 수직형 CNC 선반, 그리고 다축 CNC 선반 등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수평형 CNC 선반은 주축의 방향이 수평으로 놓여 있는 형태로서 그림과 같이 공작물을 수평 방향으로 장착하여 회전시켜서 가공하는 공작기계입니다. X축은 세로 방향으로, Z축은 가로 방향으로 놓이게 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러한 수평형 CNC 선반은 일반적으로 지름이 작거나 길이가 긴 공작물의 가공에 사용됩니다. 이에 반해 수직형 CNC 선반은 주축이 수직 방향으로 놓여 있는 형태로서 그림과 같이 공작물을 수직 방향으로 장착하여 회전시켜서 가공하는 공작기계입니다. X축은 가로 방향으로, Z축은 세로 방향으로 놓이게 되는 수직형 CNC 선반은 일반적으로 지름이 매우 큰 대형 공작물의 가공에 사용됩니다. 최대 가공 가능 지름이 8m, 최대 가공 높이는 4m, 기계 본체의 높이가 14m에 이르는 대형 CNC 선반도 있습니다.